아파트 관리비가 수상하다는 민원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접수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아예 아파트 감사만 하는 전담팀까지 꾸려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신미희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공동주택 감사 전담 공무원들이 공인회계사, 건축사와 합동조사반을 꾸려 아파트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입주민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서류를 하나하나 대조하는 사실관계 파악부터 시작됩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수상하다며 입주민들이 먼저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주민들의 의혹은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된 거죠. 입주민의 30% 이상이 동의하면 지자체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관리비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아파트 단지 5곳에서도 입주민들이 감사 요청을 준비 중이어서 청주시는 아예 전담 감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거의 매일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요. 1년 365일 풀 가동해서라도 관리 비리에 대해서는 아주 엄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올해 청주 지역 아파트 단지 9곳이 공금 관리 부실로 적발됐고 3곳에서는 1억 원이 넘는 관리비 횡령 사실이 들통나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골마터진 아파트 관리 비리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